너 거는 손으로 감아야 되지. 자동. 이거 렌즈가 너무 더럽고 이거 한번 닦을 거 없지? 닦을 거? 여기는 우리가 예약한 아인토벤의 민텔 어쩌고 호텔이에요. 실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. 희한한 것들도. 아, 높다. 괜찮은데? 응. 뷰도 좋네. 저 일단 화장실로. 아, 신기하다. 뷰가 아주 공사뷰? 옥상뷰. 근데 생각 이상인데? 괜찮은데? 응. 생각보다 방이 넓다. 이건 뭐야? 화장실인 여기? 것 같은데? 화장실이 두 개인가? 아닌가? 어, 그래? 여기도 욕실 있는데? 변기 있어? 아, 변기가 없네, 맞다. 여기는 샤워한데, 여기는 나눠져 있는. 저기는 그거야? 변기만 있어? 네. 봐봐. 여기는 잠겨서 안 열리는데. 그 둘이야, 아, 그거를 꽂아야지, 하고. 침대도 딱 세 개 있고. 탕도 좋고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요새 한국에서도 좀 보기 힘든 타코벨 왔어요. 와, 타코벨이라는 진짜. 타코 너무 맛있어 보여. 이거는 제가 시킨 캐사디아고요. 이거는 남편이 시킨 브리또. 잘 먹겠습니다. 뭐야? 젓가락 모양인데 피어서 저렇게 만들어졌어요.
이것도 테이블 웨어 그럼 그쪽이고.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저녁으로 마트에서 사 먹으려고 전 호텔 앞에 있는 전보 마트를 왔어요. 어, 던킨이다. 아, 이거 하나 먹고 싶다. 먹어. 먹어. 너 먹을래? 뭐 먹지? 여보, 먹을 거야? 먹으면? 나는 안 먹어. 아. 아, 나 먹어, 먹어, 먹어. 여보, 먹으면 나 먹을게. 이거 먹을래, 이거 먹을래. 이게 더 맛있겠다, 그치?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. 어? 얘네 거는 사면은 무조건 우유를 같이 사야 돼. 저녁으로 쌀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이게 저기 저 쌀국수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푸드코트처럼 골라 먹는 시스템이에요. 되게 좀 힙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여기 사람들이 오는 그런 느낌? 저희는 저기 베트남 마마에서 쌀국수를 먹으려고요. 먹고 싶었던 쌀국수를 드디어 찾아서 먹었어요. 근데 양이 좀 안 많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.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? 괜찮아. 괜찮아? 짠! 무사히 돌아갑시다. 형 봐봐. 이렇게 도시 곳곳에 더치 디자인 위크로 써있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구경하면 돼요. 공짜인데도 있고 유료인데도 있어요.